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출발 월요일인데요. 어떻게 시장을 대비해야 할지.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을 확인해 보고요. 그 종목의 대안주까지 확인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도 괜찮아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김민수 대표님이야 저희 뭐 국박이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김병수 PB님이 처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께도 간단하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수 PB라고 합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데일리에서 함께 방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께 많이 배우면서 여러분께도 좋은 투자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PB님 든든하게 저희 정보를 알려주시고 터세 부리지 마시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저랑 이름이 한 글자 차이가 아, 그렇네요. 예. 저도. 아, 다 김수, 저희 김수 트리오네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예. 오늘 저희 월요일에 아주 좋은 조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잡담 그만하고요.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지난 금요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두 분 다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북미 전기차 점유율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주목해봐야 된다. 현대위아가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한 분은 실적이 보인다. 현대위아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현대위아 오늘 더 갈 수 있을지 기대해도 괜찮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두 분 모두 현대위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자, 일단은 오늘 처음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수 PB님께 들어볼까요? 현대위아의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위아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와 함께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연구개발을 맡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향후 북미 투자 행렬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부품사 전반적으로 호황이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현대위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건데 전기차 시장, 특히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현지에 대응할 공장을 아마 늘리기 시작할 건데 이때 이제 현지 생산이 늘면서 부품사 전체적으로 수혜를 보면서 특히 현대위아가 현대차 그룹의 FA라고 하는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죠. 이쪽을 담당할 경우 굉장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이제 기아는 경쟁력이 높은 이제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이쪽 판매와 함께 이제 모빌리티 협업 전개 그리고 이번 미국 투자에 따른 BEV 생산 설비 증가와 함께 AGV라고 하는 무인 운반 차량, 로봇이죠. 이쪽 제작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누릴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 내 2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순수 전기차 분야, BEV 분야에서 판매는 테슬라의 독식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20만 대가량을 판매했고요. GM 같은 경우는 2만 대, 폭스바겐이 1만 대, 그리고 닛산도 1만 대, 현대차 그룹이 7천 대였습니다. 근데 이 다음을 이제 대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4만 5천 달러에 주행 거리 450km 나오는 이제 아이오닉5가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GM과 폭스바겐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22년 이후 현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미국 내 점유율이 2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때 현대위아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병수 PB님은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독식하고 있던 이 전기차 시장에 현대차가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현대위아도 함께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북미 시장 쪽에 앞으로의 전기차 현대 기아가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 이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현대위아 실적이 보인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쪽은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그런가요? 들고 있고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변화를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반 테슬라죠. 테슬라 빼고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이 약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앞서 PB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미국 시장이 이제 보조금 확대와 함께 전기차 시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에 테슬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끌어왔던 부분들이 테슬라가 더 커지겠느냐? 아니면 나머지 이제 더 뛰어드는 전기차 업체들이 더 커지느냐? 여기를 바라봤었을 때 테슬라보다는 나머지 쪽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즉 여러 가지 라인업과 함께 변화 요인들이 더 큰 쪽이 반 테슬라 쪽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선봉장이 현대기아차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현대기아차를 많이 좀 짓눌렀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관련된 쇼티진 쪽인데 드디어 공장이 잠깐 문을 닫다가 열었다가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 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보여주는 실적,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점유율이 지금 현재 10%대까지, 그러니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과 유럽 쪽에서 한 7.7%대까지 올라간 모습들, 전반적으로 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양호한데 네.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해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동차 쪽에 대한 변화들은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들이죠. 엔진이나 구동 부품, 또 친환경 관련된 쪽의 부품들을 계속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이후 최고 실적까지 기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위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8%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대위아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현대위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오늘 시장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뭐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지난주에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현대위아가 조금 더 힘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